대학 3-4년차 코딩 과정 중에서 교통입니다. 교통 중에서 솔라로드 F6 부분이죠. 요 부분인데 요거는 시범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진 않네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로 돼 있죠. 길은 길인데 태양광 패널을 도포해서 그 위를 자동차가 지나가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 녀석을 식혀줘야 됩니다. 온도가 25도씨 이하로 항상 유지를 시켜야 돼요.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그리고 무선 충전도 있는데 뭐냐니까 제주 AI 교육도시 그죠? 에서 정리해 볼게요. 솔라로드입니다. 솔라로드 얘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도로 위를 태양광 패널로 도포.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차량을 충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 있는 모든 자동차, 도시 내의 모든 차량이 이 솔라로를 그죠? 요걸로부터 충전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차량이 솔라로드에서 에너지를 조달. 그러니까 별도의 주유소, 뭐 전기차 충전소 이런 것은 불필요. 맞아.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할 겁니다. 그게 교육도시의 제주 AI 교육도시죠, 그죠? AI 교육도시 도시의 도로, 모든 도로입니다. 모든 도로를 하는데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게 이 태양광 패널로 이렇게 도로를 붓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패널 위를 자동차가 지나가는 듯이 그림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가 자동차가 지나가는 바퀴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자동차 바퀴가 지나가는 부분은 태양광 패널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동차가 지나가지 않는 부분에만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는 도로는 굳이 집안 안정화 작업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안정화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집안 안정화 공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로 공사비의 70%가 이 집안 안정화 공사 비용이 나갑니다. 그런데 집안 안정화 공사는 어디서 하느냐니까 차량이 지나갈 폭 20cm의 라인만 안정화 공사인데 안정화 공사를 하는데 안정화 공사가 아니라 그냥 콘크리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집안에 한 50cm 그죠? 50cm 정도 두께의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라인만 따라가면 됩니다. 자동차는 그러니까 자율 차량이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일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은 안 되죠. 이렇게 기술적으로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율 차량은 아주 기술적으로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 20cm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 자동차가 지나갈 부분만 콘크리트를 매스를 하고 나머지들은 집안 안정화 공사 없이 그냥 태양광 패널을 부착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점이 좋으냐니까 그럼 도로 공사비가 현저히 줄어들겠네요. 도로 공사비 솔라 로드 그죠? 태양광 도로잖아요. 로드의 공사비가 기존 도로 공사비와 같아집니다. 비슷한 수준. 태양광 패널을 부착한다 하더라도 그죠? 자율 차량이 지나갈 이 길 라인만 콘크리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안 안정화 공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어서 결국 솔라로드를 만든다 하더라도 기존의 도로 만드는 공사비보다 더 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솔라로드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배터리가 얼마나 생산하였는지 이 태양광 패널이 얼마의 그 전류를 생산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산정을 다 하고 그리고 이 패널을 식혀줘야 돼요. 식혀주기 위해서 패널 밑에다가 이렇게 자갈을 깔고 자갈 사이로 물이 흐르는 물길을 만들어서 이 물길로서 이 패널을 식혀주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같이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